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여러분, 음, 내 머릿속 생각도 해킹 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누군가가 내 마음이나 어, 생각을 엿보거나 훔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또는 나의 은행계좌 비밀번호 같은 어, 중요한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다면요. 섬뜩한가요?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신경과학하고 뇌과학의 연구성과에 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인간의 지능을 저장하고 그 이식하려는 기술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UC 버클리 대학 연구팀에서는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시는 고양이를 대상으로 해서요. 고양이 뇌 신경망에 그 신경 세포를 분석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봤는지에 대해서 그 고양이 신경 세포를 분석해 보면 그 고양이가 무엇을 봤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뭐 생선을 봤는지 아니면 쥐를 봤는지 이미 그 사태가 종료가 된 이후에 고양이의 두뇌에 있는 그 피지를 분석을 해서 그 시각 영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난,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그 시각 영상을 다시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무엇을 보았었는지 고양이의 신경세포 반응 데이터만 보고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비단 고양이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이 실험으로 유명한 제 갈란트 교수가 있죠. 인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들이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그 이후에 그 대뇌 시각 피질에 남아 있는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영상을 봤는지를 후에 복원하는 그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해상도가 실제 화면을 볼 때보다는 많이 흐리죠. 그러나 누가 보아도 얼추 비슷한 영상을 그대로 복원해 냅니다. 아마 이 추세대로 빠른 속도로 기술이 개발, 발전이 된다면 아마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는 영상만큼의 해상도와 정확도를 갖고 정밀하게 그 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암기하고, 봐서 외우고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특정한 감정, 대상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대뇌, 시각피질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그대로 영상으로 복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따로 망상을 피우다가 망상을 피웠던 얘기들, 멍 때리면서 있었을 때 두뇌 속에서 떠올랐던 영상들, 그게 전부 다 다시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어떨까요? 우리가 밤에 자면서 꿈을 꿨던 내용들도 아침에는 잊어버리가, 잊어버리기 십상인데요. 그대로 우리의 꿈들도 그 영상 그대로 복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누구나 다 이제 판타지 소설가가 될 수도 있고 소설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한편으로는 재밌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페이스북은 인간의 뇌파를 분석해서 바로 기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말하자면 뇌 타이핑 기술인데요. 신체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외, 환자의 뇌 신호만으로도 그 컴퓨터 자판 기능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하긴 할까요? 인간과 기계 사이를 잇는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은 인간의 뇌신호를 디지털화된 상태로 인터넷으로 전송과 저장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 초연결이 현실화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신호가 인체 외부의 인공지능 로봇을 작동시키는 신호로 기능하고요. 또는 비정상적인 인간의 뇌신호에 대해서 외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반대로 교정해주고 제어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주고받는 그 신호는 누구의 시기라고 보아야 할까요? 과거에 공각 기동대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죠. 인간의 기억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 한다는 이야기는 만화적 상상력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디어들이 다양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다소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의문도 생기고요.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온전히 인식작용을 할수 있을까? 만약 인식작용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다면 그것을 인공지능에도 식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식이 있다면 불성이 있다고도 할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어느날 한 수행승이 조주 선사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조주선사께서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다른 날에는 다른 제자가 개를 안고 와서 조주선사에게 묻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주선사가 이번에는 없다고 대답합니다. 선문답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이 이야기는 중국 당나라 시대 조주 종심선사와 제자 사이에 이루어진 문답입니다 굿자 무불성 화두라고도 하죠 이 내용은 훗날 중국 남송중기 임재종에 속하는 그 무문회계스님의 무문관이라는 선어록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무문선사는 성가 공안 중 48칙을 뽑아서 평과 설명을 붙여 이 무문관을 엮으면서 구자무불성 화두를 제1칙으로 꼽습니다. 이 질문을 현대적으로 다시 한다면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묻지 않을까 합니다. 어느 날은 저도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수업 중에 학인스님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어느 한 학인이 대답하더군요. 질문이 잘못되지 않았나요? 라고요. 제 생각엔 인공지능에도 불성이 있나요? 가 아니라 인공지능도 불성을 가지게 될까요? 라고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학인 선생님이 이렇게 눈빛을 반짝이며 물어오더라고요. 반문이 제법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라면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존재와 현상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성되고 지속되고 변화되고 소멸을 반복합니다. 다만 그렇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모든 존재는 무언가가 되어 갈 뿐인 거지요. 여기서 당장 우리가 뭐 인공지능 로봇에게 불성은 있다, 없다 뭐, 선언하는 것이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겁니다. 불성이 있든 없든, 그러든가 말든가, 인공지능 개발은 진행되고 있고, 계속될 겁니다. 결국 언젠가는 던지게 될 질문입니다. 현재 인공지능 로봇에 불성이 없다고 하면, 인공지능은 영원히 기계로만 머물게 될까요? 있었던 불성도 사라지는데, 없던 불성은 왜 생겨날 수 없는가 할까요? 불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일천재라는 개념입니다. 대반결 열반경에 따르면요. 모든 성근을 끊어 없애고 본심이 그 어떤 섭법과도 연결되지 않으며 조금도 선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자. 이러한 자를 일천재 즉 불성이 없다고 설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정 중생일지라도 불성이 없는 존재가 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성이라는 것은 그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그것이 머무르고 있는 소재나 의지처, 장소가 아니라 그 개별 개체의 행위가 갖는 그 속성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좀더 들어가 볼까요? 이 불성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부따다투의 역어입니다. 부따 혹은 깨달음을 뜻하는 부따와 성 혹은 개를 뜻하는 다투의 합성어입니다. 부따의 본성 또는 부따의 인 등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불성 사상이라는 것은 동아시아 불교 선수행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불성에 대한 이해 방식도 또 다양하고요. 붓다가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관점에서부터 또 모든 유정물이 본래 다 갖추어진 불성을 가진 부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는 입장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불교 전통 안에서도요. 기와나 길가에 길가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은 무정물에도 불성이 있다는. 무정불성론도 있습니다. 뭐,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은, 해석에, 여지 동안, 다양하다고, 할수 있죠. 오늘 강연에서는, 불성을 이, p 다가될 가능성이란 이해 속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어, 의 y 기계를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생물로서의 인간을 대립시키게 됩니다. 인간 대 기계, 이 양자 구도로 양자를 비교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보죠. 과연 우리 인간 속에는 그 기계적 요소가 없을까요? 사실, 무적물과 유적물의 경계는 그렇게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자른 듯이 나누어지진 않습니다. 단순히 생명이 있고 없고를 따라서 구분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작업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선 최근 유전자 과외 기술 탄생으로 황금기를 맞이한 그 분자 생물학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분자 생물학에서는 생명을 자기를 복제하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합니다. 즉, 생명체란 마이크로 부품으로 이루어진 플라스틱 조립식 장난감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분자 기계에 불과하다는 관점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 앞서, 루돌프 쉰하이머는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조립식 부품을 합친 것이 아니라 그 부품 자체가 어떤 역동적인 흐름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독창적 견해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분자 형태로 체내에서 고루 퍼지고 머물다가 변화하고 배출되는 과정을 쉐나이머는 증명해냅니다. 그 흐름의 진행 과정에서 우리의 몸은 유지되고 존속됩니다. 즉, 우리의 몸이 고정적 실체로서 육체가 아니라 분자의 흐름이 만들어낸 효과에 의해 실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그 역동적인 흐름 그 자체라는 거죠. 그럼 그 우리 몸에서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본 단위라고 하는 DNA는 뭘까요? 뭐 여러분들 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테지만 DNA는 서로 역방향으로 꼬인 리본 모양을 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전자 정보는 이 나선 모양의 필름에 새겨진 암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두 가닥의 DNA 사슬이 서로 보완하면서 자신을 복제해 나갑니다. 그 우리의 유전 정보라는 게그 DNA 분자 내부에 보존되어 있는 거죠. 결국 생명이란 여러 부품이 모여서 만들어진 구성물의 단순한 총합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구성물 분자의 흐름이 유발하는 효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흐름 자체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인 셈이죠. 또 다른 관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세계 최초로 인간 유전체 지도를 완성한 제이크레이그 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지난 2010년 유전체 합성과 인공 생명 연구를 끊임없이 거듭했습니다. 결국 최초의 합성 생명을 만드는 데 성공하지요. 그의 연구팀은 그 과정에서 살아있는 그 이중 나선 구조의 DNA 정보를 컴퓨터로 디지털화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을 통해서 우리 몸에, 우리 인간의 유전 정보 전체를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또그 속에서 다시 재합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DNA가 생명의 소프트웨어가 되는 셈이지요. 최근에 이 제이크 크레이그 벤터는 자신의 디지털화된 자신의 유전 정보를 우주로 계속 전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그 그 주장이 매우 흥미로운데요. 화성 탐사선에 DNA 서열 분석기를 가져갈 수 있다면 화성 생명체의 DNA 정보를 다시 전자 기파 형태로 지구로 전송하고요. 지구에서 또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화성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놀라운 상상력이죠? 문제는 그 상상력이 터무니 없지 않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당혹스럽 당혹스럽게 하죠. 그렇다면 결국 생명의 본질은 정보가 되는 것일까요? 그 생명의 탄생은 윤회 속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생명에도 불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불교는 이렇게 생물과 무생물, 유정물과 무정물, 생명과 기계를 어떻게 볼까요? 이 둘을 서로 구분할 수 있다면 그 기준은 뭘까요? 생명체만의 고유함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 불교 전통 안에서도 인간 의식의 흐름과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오랜 시간 천착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달마 전통입니다. 그 주요 논서인 구사론을 보면요. 생물과 무생물을 분류하는 특별한 법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것을 중동분이라고 제시합니다. 즉 수많은 각각의 생명체들끼리 서로 유사하게 만드는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죠. 각가지 유정물들이 유정으로 알려지는 것은 그것을 유정이게끔 하는 어떤 보편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인간이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개나 고양이로 변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중동분이라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죠. 인간에게는 생물로서의 고유한 고유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생물이고 인공지능에는 그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무생물이라는 겁니다. 그 고유한 정보를 뭐 유전 정보, 절달 물질, 뭐 DNA가 되든 RNA가 되든 알 도리가 없습니다. 비록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생물을 생물답게 하는 요소는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불교의 지적 전통 속에서 이 중동분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반론 또한 있습니다. 뭐 세친 세친과 더불어 그 공사상에 대한 기반한 대승불교 전통에서도 그 생물과 무생물의 차이를 구분하는 어떤 기준 제시가 이건 또 다른 실체하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부처님께서는 쌍유따니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승들이요. 오는 내 것이 아니며 내가 아니며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관찰해야 한다 라고 설하셨습니다 생명체 내부에 생명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존재는 그 요소의 잠정적 일시적 집합에 불과한 것이죠 불교의 생명관을 이렇게 정리한다면 분자생물학이 지금까지 밝혀낸 생명관과 서로 공통된 시각으로 좁혀감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보다는 훨씬 더 모호하고 뭐라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함 속에서 불성을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간에 특정 개체에 전속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이해일까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지점이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로봇 또는 뭐 유전자 과외기술을 통한 유사 인격체들과의 공존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 이유가 되리라고 봅니다. 결국 뭐 다시금 인류의 오래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 자신에게 스스로 대묻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시 인공지능으로 돌아가 보죠.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까지 인간처럼 될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다가 결국 자아를 가지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자아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는 종종 영화되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 또는 강한 인공지능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자아식을 갖고 있는 지입니다 물론 자아에 대한 논의는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 가능성을 인정하는 기반 위에 가능한 논의입니다. 딥러닝 기술의 개발로 그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는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자아 의식에 발현되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합니다. 향후 인공지능이 어, 자아 의식을 갖게 될 것이냐 문제에 대해서는 뭐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랑 또 부정하는 입장이 서로 비등합니다. 어쨌든 자아라는 것이 스스로 발현된 현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인간의 외부적 조작과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로는 우세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한 불교적 관점은 어떨까요? 불교에서는 제7말라식을 통해서 대상의식이라고는 제6의식의 밑바닥에서 꿈틀대는 그 내가 낸데라는 자의식을 설명합니다. 제6의식의 주객분별은,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에 대한 분별은 이 제7 말라식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 제7 말라식이 자신을 몸으로 여기는 동시에 의식 주체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말라식의 작동으로 인해서 의식하는 나 또는 사유하는 나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또그 나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도 그 의식 주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나는 느끼는 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의식 주체라는 것은 인간의 사유와 언어에 의해서 조작된 개념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믿음에 상응하는 자아는 애초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제7 말라식은 무명으로 인해서 무아를 깨닫지 못할 경우 지속해서 자신을 의식주체로 착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한마디로 가짜인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뭐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환상통을 겪고 있는 환자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팔이나 다리를 잃은 환자가 이미 없어진 팔이나 다리에 통증을 느끼거나 가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적 자극을 수용하는 전 오식이 이 작동할 근거가 사라진 거죠. 그럼에도 환자는 여전히 통증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우리 불교의 유식 전통에 입각해서 설명해 볼까요? 환자에게는 다치기 전에 그러니까 온전한 형태의 신체로 건강하게 생활했던 습관적 기억이 이미 종자로서 하나의 씨앗으로서 심층인 제8 알라식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감각 또는 나의 신체라고 외계학 구분짓는, 바깥 세상과 구분짓는 제7 말라식의 작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사들이 자주 인용하듯이 우리가 꿈속에서 꿈속의 나를 나로 착각하고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꿈꿀 때 보는 나가 가짜인 나이듯이 일상에서 나를 의식 주체로 여기는 제7말라식의 악연, 나라는 견해도 사실은 가짜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이 자아의식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말을 사실을 전제하게 된다면 우리가 인공지능의 자아의식 발현 또한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닐 겁니다. 만약 저한테 인공지능에도 자아의식이 생겨날 수 있냐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어, 나라는 허구적 분별을 하는 제7말라식을 인공지능도 가지게 될 것인지 대답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제7말라식이 허구적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식이라면 그 인공지능이 허구적 관념을 갖게 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고도의 연산 능력이나 인지 능력의 인공지능이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공고한 자의식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제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흔히 아상 나에 대한 관념이라고 하죠. 그것이 착각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인간들이 인간의 두뇌를 모방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 내지만 다시 그 인공지능은 인간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서로 연기적 관계에 있는 거죠. 인간들이 개발해 낸 인공지능 가운데 자비의 화신이라고 할 만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 난민을 위한 심리 치료 챗봇인 카림이나 뭐 자살 예방 상담 챗봇인 크라이시스 텍스라인 그리고 우울증 치료 상담 챗봇인 워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카림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카림이라는 챗봇은 그 시리아 난민들이 피난 과정에서 그 바다 위에서 온갖 고통을 겪잖아요. 그러한 이제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심리적 구호를 해준다든가 원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하나를 갖고요 말 그대로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의 화연이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6년이었죠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인공지능 챗봇 테이를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들한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 챗봇을 인터넷에서 공개한다는 좋은 의도였죠. 뭐 자신의 닉네임이나 뭐 좋아하는 음식 등을 공유하면서 스스로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고 대답을 할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태이가 우선 학습했던 건 인간들의 온갖 욕설, 비속어들, 인종차별, 성차별 발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종 차별주의자들이나 그 편향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인터넷상에서 반복적으로 주입해서 테이가 그걸 학습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죠. 결국 이 테이는 출시 하루만에 서비스가 종료되고 맙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라도 규명할 수 있죠. 다음 사례는 더욱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터넷 온라인 서적을 판매하는 아마존이라고 있죠. 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절대 강자라고도 하고요. 지난 10년간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아마존은 새로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을 도입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에서 추천한 지원자가 대부분 남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스템에서 여성보다 남성 지원자를 인공지능이 더 선호하는 패턴이 발견된 겁니다. 아마존사는 이제 심각한 여성차별 문제가 언론으로부터 제기되기도 전에 어, 아마존 스스로 이 프로젝트를 즉각 폐기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편향된 선택을 하게 된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추측만 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좀 섬뜩하죠. 초발심 작용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소가 마신 물은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된다. 잘 아시죠. 인공지능도 인간의 마음이 그대로 투사되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괴물이 될 건지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만들어낼 건지는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쭉 얘기를 나눠 봤는데요. 좀 마무리를 해 볼까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과학 기술. 뭐 지금 몇 가지 사실을 들지 않아도 우리 기존 상식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미 저 멀리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꼬리조차 보이지도 않고요. 어디로 질주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무상한 존재인 나라는 존재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또한 어떤 완성된 존재라고 할수 없습니다. 시대와 집단 그리고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모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를 거듭할 것입니다. 그 옛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조주스님께서 없다 또는 있다라고 대답했던 구자무불성화두의 의미가 사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떻게 다가올까요? 제가 볼 때는 불성이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라 불성이 있는 존재가 되는 되기로. 변모대야할 듯합니다. 미래 사회의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의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 규정될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지 뭐 쉽게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훌륭한 자화상이자 거울이란 사실은 분명하고요. 이제 이 인공지능은 날로 발전하고 있고 이미 우리 일상 속으로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인간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하고, 또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또 만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기분이, 구분이 힘들어지거나, 또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그리고 인간보다 더 능력있고, 매력적인 인공지능 로봇의 탄생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어떤 인간은 축생만도 못하게 날로 흉포해지지만,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보다 더 숭고한 감정과 지성을 갖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그저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인간에 종속시켜 이하려 들 것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답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명은 무엇일까요?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이라는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역설적이게도 새삼 나는 누구인가 또는 무엇인가 라는 화두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할 것은 불성이 머무는 소재가 아니고 그 불성 자체가 흐르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라질 수도 또는 새로 생겨날 수도 있는 그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그 흐름 말입니다 철학자 뷰트켄슈타인은 그의 논리 철학 논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사실들의 총체이지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고정적이거나 확정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비영속적인 상태로 배열되는 그 사실들이 세상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견해 동의하시나요? 오늘 강연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